여러분 제이미 아시죠? 그 예전에 그 박지미인데 이분입니다. 이땐 파릇파릇했어. 가수 제이미가 2개월 전에 공개 의뢰를 발표했는데 남자친구의 바람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그녀는 지난 23일 새벽에 이런 글을 인스스에 올렸어요. 뭐 대충 해석을 해보면 남자친구가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난 이 일에 대해 엄청 좋은 노래를 만들 거다. 그는 아직 이 일을 모르고 있다. 하지만 내 인생에서 벗어난 상태 4~5명의 여자와 즐거운 이야기야. 현재는 대부분 글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네요. 그녀가 지목한 남성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여론은 현 남자친구 구민철이다 라고 하고 있죠. 그리고 꼭 헤어지면 하는 행동 있잖아. 이성과의 온라인 혼적 지우기. 응, 지웠어. 구민철은 강철부대 2에도 출연한 인플루언서입니다. 네, 그렇다고요. 반박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